막바지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물놀이 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눈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안질환은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생기거나 출혈, 눈부심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전염성이 강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냉방기 사용으로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나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눈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증상이 있더라도 그냥 두거나 함부로 안약을 사용할 경우 시력 저하,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만성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TV닥터에서는 무더운 여름, 눈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철 안질환과 치료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실제로 그럼 여름철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안질환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다섯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철을 대표할 수 있는 안질환인 유행성 각결막염이 있겠고 네. 우리가 흔히 아폴로 눈병이라고 알고 있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인두 결막염이 있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여 일반적으로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하고 또 여름철 냉방기에 의해서 더 심해질 수 있는 안구 건조증, 그리고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광각막염 등이 대표적인 네. 여름철 안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눈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에 따라서 바이러스냐 냉방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 강한 자외선 때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름철 안질환이 구분이 된다면 먼저 바이러스성 감염 그 질환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주로 어느 부위에 눈이 감염되는 거죠?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어지고 네. 면역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눈에 감염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눈의 앞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검은 동자, 흰 동자. 네. 이제 의학 용어로는 이제 각막 결막이라고 하는데 네. 각막, 결막, 그리고 이 각막, 결막을 덮고 있는 위아래 눈꺼풀 이렇게 눈의 주로 앞쪽에 이런 네.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검은 동자, 네. 그리고 결막은 흰 동자 이렇게 구분하면 쉬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 네, 그리고 그 덮고 있는 눈꺼풀까지 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흔한 눈병 그중에서도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사람들이 안과를 방문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유행성 각결막염 때문입니다. 네. 보통 전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한쪽 눈에서 시작되어서 대부분 양안에 발생을 하게 되고 잠복기는 대개 2에서 7일 정도 됩니다. 주로 여름에 유행을 하지만 요즘은 1년 내내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아, 1년 내내요? 네네. 아니, 사진 보니까 저렇게 밝게 충혈됐던 기억이 다 있으시죠? 아니면 네. 이제 아이 키우시면서 흔히 이제 각 결막염을 알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것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좀 뻑뻑하고 눈이 잘 안 뜨지고 잘 때 이렇게 물이 자꾸 줄줄 나와요. 아, 눈물이요? 네, 물이 이렇게 줄줄 나서 이제 밤에 자는 게 좀 불편하고 계속 닦아내야 되니까 좀 아프기도 하고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빨가니까 상대방이 이제 놀랄까 봐서 내가 오히려 이제 걱정이 되고 항상 이렇게 눈에 이렇게 무옇고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고 안약만 넣으니까 눈이 더 뻑뻑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뻑뻑한 그게 좀 많이 좀 괴로워. 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생활에 불편해지시죠. 네. 뭐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네. 나온다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발병 초기에는 충혈, 통증, 네. 그리고 눈물 흘림, 심한 이물감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감염된 후 3에서 5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되며 대략 절반 정도에서 네. 발병 후 눈부심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동반된 각막염 때문입니다. 정말 충혈이 네. 많이 되네요. 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신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귀 앞에 임파선이 붙는다든지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고 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인두통이나 설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대개 일주일 정도까지는 심해지고 2주에서 3주 사이에 걸쳐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막염이 동반되게 되면 네. 각막
상피하에 혼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대개는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됩니다. 결막의 염증은 대개 3, 4주까지 지속이 되며 대개 전염성은 저희가 2주까지는 전염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주 지나면은 뭐 이렇게 좀 전염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2주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언제쯤이에요? 제일 강할 때는 일주일 전후로 이내.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따라서 뭐 증상이라든지 뭐 발병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양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임상 양상은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아폴로 눈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 있겠습니다. 아폴로 눈병 많이 들어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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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은 이제 1969년도에 아폴로 인공위성이 발사됐을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가나 지방에서 유행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이제 아폴로 눈병이라고 붙여졌습니다. 네. 정확한 이름은 이제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 되겠고 이제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역시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고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안에 증상이 발병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임상 경과는 짧아서 일주일 정도 안에는 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복기는 짧지만 임상 경과가 짧은 것이 특징이고 증상은 이제 다른 뭐 결막염과 큰 차이는 없는데 특징이 이렇게 결막하에 출혈을 동반할 수가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네. 앞에 사진과 확연히 그 출혈이 심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바이러스 특징이 네. 혈관을 타고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 우리 이제 피곤했을 때 눈에 이제 흰동자에 이제 핏줄이 터지는 것처럼 네. 이제 결막하에 출혈을 동반할 수가 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충혈 정도를 떠나서 출혈까지가 되니까 예, 이렇게 많이 빨개지네요. 그럼 통증도 그만큼 더 심해지는 거고요. 출혈이 생겨서 예. 눈이 더 빨갛게 보이고 아마 통증이 더 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통증 자체는 뭐 더 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병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유병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오히려 짧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앞에 설명드린 유행성 각결막염보다는 눈은 더 빨갛지만 조금 네.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통증이 더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수영장 다녀와서 특히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병할 수 있는 그런 눈병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눈 감기라고도 하고 눈 감기? 네. 네. 인두 결막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수영장 갔다가 와서 아이들 눈병이 이제 발생했으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원인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역시 잠복기는 5일에서 8일 정도 되고 네. 증상은 이제 심한 이물감과 눈곱 부종 출혈 등 이제 눈 결막염 일반적인 결막염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소아들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인두나 편도 즉 목에 같이 이제 정신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 네. 고열, 두통, 오한, 또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진짜 감기 같네요. 예, 감기 증상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럼 처방도 감기 처방, 뭐 그 눈 질환 처방 같이 내주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 뭐 안과에서도 그 감기 처방도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예. 대개 이제 인두 결막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연령대가 낮고 또 이런 동반되는 고열의 경우에는 38도, 39도, 40도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개는 소아과나 내과 진료를 같이 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네네. 이제 처방을 내려주시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눈병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그 통증이나 뭐 과정 앓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혹시 이 아이 시력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그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걱정되거든요. 네. 뭐 다행인 것이 이제 눈병을 알아도 이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유행성 눈병이 이제 검은 동자 각막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결막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검은 동자에 네. 혼탁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쉽게 설명드리면 흉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 혼탁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혼탁 때문에 시력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경과를 보게 되면 이제 혼탁은 서서히 옅어지고 없어지게 예.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안검 유착이라고 이렇게 약간 붙어 있나요? 네네. 결막염 심하게 앓고
낳고 나면 이 눈꺼풀, 이제 위아래 눈꺼풀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눈꺼풀에 심하게 염증을 앓게 되면 이렇게 흰동자랑 눈꺼풀이랑 이렇게 유착이 되어서 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분리를 해줘야 돼요? 뭐 하는 경우,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드물게 하지만 있습니다. 이제 드물게 네, 이런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그러면 바이러스성 안질환이 일단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좀 검사를 받아야 네. 될 텐데 어떤 검사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력 검사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검사는 뭐 다른 환자분들하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게 되고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 안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안경을 끼신 경우에는 안경을 벗고도 되고 이제 안경을 끼고도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되고 네. 지금 보시는 검사는 굴절 검사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난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안경 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를 하게 되고 우리 몸에 이제 혈압이 있듯이 눈에도 이제 적정한 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람 팍 나오는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압이 혹시 높은지 네. 혹시나 낮은지 그래서 안압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기본적인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진료실로 들어와서 이제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죠? 이제 현미경 앞에 앉아서 이제 눈 이제 검은 동자, 흰 동자 그리고 눈꺼풀을 자세히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충혈은 어떤지 또 눈곱은 많이 끼는지 네. 또 출혈이 있는지 이제 각막 검은 동자 상태는 어떤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검사는 이제 형광 염색 촬영이라고 해서 눈을 이제 형광 물질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네. 염색을 해서 이렇게 푸른 빛으로 비춰서 네. 각막 표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뭐 보게 됩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그럼 염색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염색이 되어서 이제 푸른 이제 현미경 빛으로 비춰본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진단하게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상이 있다고 일단 나오면 진단이 그럼 치료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치료부터 할까요? 대개는 이제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안약이나 먹는 약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병원까지 오시게 되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적정한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대개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 점안을 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막 이제 까만 동자도 같이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제 결막에 염증이 심하다든지 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네. 안약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꺼풀에 위아래 눈꺼풀에 염증이 심해져서 이제 그 막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막을 제거해야 되는 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또 검은 동자에 상처가 생기거나 해서 눈뜨기가 굉장히 힘들고 많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면 우리 치료용 소프트 렌즈라고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은 것을 눈에 끼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커버하는 것처럼 이렇게 끼고 좀 네네.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안약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눈에 넣는 게 항상 동반되는 겁니다. 네네. 치료 중에는. 네, 안약 처만이 제일 기본적인 치료라고 그렇겠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 있는 안약, 지금 뭐 통증이 느껴지니까 서랍에 찾아보니까 있네 하고 한번 넣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솔직히? 아니, 병원 뭐 가긴 하겠지만 그 전에 안약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까 하고 함부로 어쩌면 유통기한이 지났을지도 모르는 네. 오래된 안약을 넣는 경우가 가끔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위험하죠? 네, 위험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 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이제 안약을 들고 오셔가지고 네. 실제로 뭐 이제 이 약을 넣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 하면서 들고 오시는데 대개는 물어보면 이제 언제 처방 받으셨는지도 모르고 아마 기억도 안 나요. 예, 그냥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성분인지도 이제 제대로 모르고 네.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되게 이제 만성적으로 안약을 이제 점안을 하게 되면 그 뭐 스테로이드 안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 오래 점안을 하게 되면 눈에 이제 안압이 오른다든지 해서 뭐 녹내장 이제 백내장까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안약을 오래 점안해서 생긴 녹내장 같은 경우는 네. 특별히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점안액의 유통기한은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약을 구매하시면 네. 그 밖에 용기에 이제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뚜껑을 따지 않았을 그렇죠. 때 일반적인 이제 유통기한이고 개봉한 후에는 예, 개봉하고 난 후에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냉장고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는 게 좀 더 유리한데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두 달을 넘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한 번 사용하시고 나서는 다시 재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한 이제 네. 눈 건강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점안액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올바른 점안액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뚜껑을 열었습니다. 네, 열고 이제 아래쪽 눈꺼풀을 이제 당겨서 그 흰 동자 와 이제 결막 사이의 공간에다가 진짜 예, 정확하게 턱턱 떨어지시네요. 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약을 넣으실 때는 이제 안약병이 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안약을 넣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눈꺼풀과 코가 만나는 지점을 한 1분 정도 꼭 눌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그렇게 꼭 눌러줍니까? 그 부위가 보니까 보통 우리 눈 꼽기는 그 부위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거기가 우리가 이제 눈물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예. 예, 눈물이 이제 코 안쪽과 이렇게 통과돼 있는 눈물 길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안약을 넣었을 때 눈에 이제 최대한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하도록 해서 눈물점을 꼭 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안약 넣기가 참 저렇게 보기보다 어렵지 않나요? 예, 이렇게 막 떨어뜨리면 얼굴 막 온 얼굴에 막 튀고. 아,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눈에 이렇게 가깝게 넣으면 안 되고 조금 떨어뜨려서 네. 넣어야 되네요. 그림 보니까. 네, 안약을 넣다가 이제 안약 끝이 네. 이제 검은 동자에 닿아서 실제 상처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안약 넣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거의 대고 맞아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안 떨어뜨리시려고. 가급적이면 넣기가 힘드시면 이제 가족분들한테 네. 넣어달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네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병원 갔다 오면 안대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잘 안 보이죠? 예, 안대 예, 안대 하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눈에 이제 병이 걸렸을 때 눈물이 나고 이제 눈곱이 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안대를 하게 되면 그 눈에서 나는 눈물이나 분비물 같은 게 이제 그 안대 뒷면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눈 속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습하게 되고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 해서 오히려 더 이제 바이러스가 더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대는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눈물이 나거나 이제 눈곱이 많이 끼면 뭐 일회용 이제 티슈나 물티슈 네. 같은 것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전염성이 있어서 일단 좀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제 유행성 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접촉 감염입니다. 그래서 손 잘 씻고 공기 중에서 쳐다본다든지 이제 공기 중으로는 절대 감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손만 잘 씻으시고 네. 눈에 손만 안 대면 절대 네, 감염에 걸릴 위험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막 눈만 마주쳐도 없는 줄 알고 귀찮아서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갔으나 그건 잘못된 상식이네요. 네. 접촉성 감염이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TV닥터 오늘 여름철 안 질환입니다. 아, 이거 스튜디오에도 시원하게 냉방기가 돌아가고 있으나 우리 눈은 건조해서 지금 고생 중이에요. 저도 방송 때마다 이렇게 인공 눈물 준비하면서 가끔씩 한 방울씩 이렇게 넣거든요. 여름철은 이제 습도가 높아서 그 눈이 건조할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실제로는 네. 눈이 뻑뻑하단 말이죠. 네, 실제로는 이제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계절에 상관없이 네.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도가 높지만 이제 에어컨이나 냉방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네.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안경 끼시는 분들도 이제 콘택트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더 이제 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모니터 화면을 너무 오래 본다든지 요즘에 너도나도 뭐 스마트폰 세상이니까 이것 때문에도 안구 건조증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눈도 건조한 데다가 모니터도 좀 자주 보고 하니까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눈을 깜빡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조금 걸리는 느낌? 그런 뻑뻑한 느낌, 이물감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좀 신경도 좀 많이 쓰이고요.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름 되면 에어컨 바람이 좀 많이 이렇게 와닿으니까 그런 증상이 좀 심해지고 해서 그냥 보통 약국 가서 그냥 인공 눈물 같은 거 넣다가 너무 심해지고 이래서 한번 병원을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병원 다니게 됐습니다. 약물 치료, 뭐 인공 눈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수시로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염증 그 약 같은 것도 좀 저희 한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 넣고 있고요. 이렇게 좀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뭐 금방 낫는 질환은 아니라고. 인공 눈물뿐 아니라 그 염증 치료 약도 같이 저기 넣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금세 낫는 질환이 아니라고요? 안구건조증이? 네, 일반적으로 안구건조증을 그냥 가벼운 뭐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는 이제 환자분들 오면은 이제 고혈압 당뇨처럼 이제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 약을 넣어야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건조증이 심해져서 이제 각막 즉 까만 동자에까지 이제 상처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고 치료도 더 복잡해지고 해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네. 이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더 심한 분일수록 이제 염증약까지 포함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단순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약 만으로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안구 건조증에 대한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국에서 안구 건조증 발병률은 울산이 가장 높고 또 경험한 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 안구 건조증 실제로 뭐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으면서 건조증의 진단을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안구 건조증 검사를 위해서 일단 네, 어떤 지금 보시는 검사는 이제 눈물막 파괴 검사입니다. 그래서 눈물막을 염색을 하기 위해서 형광 물질을 눈에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정상의 경우에는 눈을 벌리고 있어도 10초 정도까지는 눈물층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제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눈물막이 빨리 파괴가 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검사는 눈물 배출 기능 검사입니다. 눈물을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흘리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에 이 종이를 끼워서 이제 1분 뒤에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도 네. 이제 1분 뒤에 10mm 이상 눈물이 나오면 이제 정상으로 판정을 하고 그보다 네. 눈물 적게 분비가 나오면? 적게 적으면 건조증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건조증이 뭐 심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공 눈물 처방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일단 치료의 기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 눈물약이 이제 안구 건조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이제 인공 눈물약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이제 물기를 주고 표면을 이제 고르게 해서 오랫동안 물기를 저장할 뿐 아니라 이제 눈물의 삼투 농도를 낮춰주고 염증 관련 인자를 희석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안구 건조증이 단순히 이제 눈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이제 눈 표면의 염증이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를 해서 안구 건조증을 이제 치료하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스테로이드 점안제,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 점안제, 자가혈청 안약 등입니다.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염증 세포에 의한 이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네. 염증을 줄여주어서 이제 건조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는 안약은 너무 장기간 자주 사용하면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 눈물은 괜찮은가요? 수시로 뭐 언제든지 넣어도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네. 방금과 같은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오히려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눈물약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이제 적게 넣었을 때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오히려요? 더 많고 예.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안약병에 들은 것처럼 이제 그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이제 방부제가 들어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일반적인 안약 용기에는 다 보존제가 들어 있는데 예. 그 보존 대개 이제 안약을 오래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 보존제 독성에 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쓰시는 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많이 출시되는 이제 무방부제 일회용 인공 눈물약이라고 해서 네. 대개 이제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방부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오래는 못 쓰고 24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써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사용 방법이 있네요. 네. 예. 저는 이거를 이제 하루 만에 다 못 쓰니까 아까우니까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저 이거 며칠씩 쓰는데. 그럼 안 되네요. 네, 안 됩니다. 24시간이니까 아침에 따서 이제 넣으시면 다음날 자고 뭐 그 다음날 아침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뚜껑이나 그 입구에 맞아요.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다든지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니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다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더라도 그냥 과감히 버리라. 네, 버리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을 저희가 이제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안약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주변 환경을 바꾼다든지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가동을 이제 가급적 줄이고 이제 가습기를 사용해서 이제 좀 건조한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겠고 또 먼지가 많은 환경을 피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나 TV를 이제 오래 볼 때는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눈물이 빠르게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눈 깜빡임 횟수를 이제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거 보실 때 의도적으로 눈을 좀 깜빡여 주시는 게 좋겠고 책을 읽으실 때도 이제 1시간 정도 책을 읽으셨으면 5분 정도는 휴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엎드려서 책 읽는 것보다는 이제 눈을 조금 아래쪽으로 해주시는 게 이제 눈물증 증발이 덜 됩니다. 아까 책을 눈 아래쪽에 두라고요? 네. 아. 엎드려서 이제 책을 읽게 되면 눈을 이제 치켜 뜨게 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눈을 더 크게 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높이에 맞추어서 책을 읽어라. 그리고 이제 오메가3나 견과류 같은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이제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메가3, 견과류,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그 또 안경 쓰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눈 건강 잘 지키셔야죠. 혹시 오늘 궁금하신 점 직접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제 딸아이가 작년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요. 하고 나서 눈이 너무 건조하다고 그러는데 눈물샘에 실리콘 시술을 받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나요? 아니 라식 수술이나 어떤 그 수술 후에 건조하다는 증상을 얘기하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눈물샘에 실리콘도 끼울 수가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치료도 도움은 됩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안구 건조증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약으로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인데 그 안약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든지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 그 요 눈물 내려가는 길에 그 일시적으로 이제 눈물점을 폐쇄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서 이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든지 이제 인공 눈물약을 넣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눈물점을 통한 흡수를 줄여주어서 눈물이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물이 배출되는 그 통로를 일시적으로 좀 막아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아들이 올 여름 야외 현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눈이 시리고 눈부심이 심하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었는데 현장 근무 후에 좀 심해지셨어요. 자외선이 눈이 안 좋다던데 혹시 이상이 생긴 건가요? 눈에? 혹시 이 현장 근무가 눈 이상의 좀 원인이 됐을까요? 네, 일반 야외에서 이제 직사광선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햇볕 속에 포함된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눈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막에 표층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화상을 입는 순간에는 별로 불편한 증상이 없는데 이제 8에서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이제 불편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군요. 네. 각막 화상을 입게 되면 이제 붓고 상처가 생기고 심하게 열을 받으면 이제 각막 상피가 이제 벗겨지기도 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눈꺼풀 마찰 등에서 이제 찰과상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이제 2차적으로 세균 감염 같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막이 화상을 입으면 냉찜질이나 항생제, 진통 소염제 등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심하면은 예. 뭐 치료용 콘택트 렌즈나 안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 사진을 보면 익상편이라고도 있네요. 이것도 네네. 이제 자외선에 의한 질환이에요. 네, 대표적인 자외선에 의한 질환이고 이 이제 하얀 동자에서 이제 예. 검은 동자 쪽으로 이제 침범을 하는. 예, 자라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께서 쌈이라고 하셨던 네. 그런 질환인데 이것도 이제 햇볕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더 심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참 우리가 그 자외선에 의한 그 피부 질환은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자외선 차단도 열심히 하고 바르고 하는데 그런데 눈에도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조금 간과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피부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남잖아요. 크든 작든. 그럼 눈에도 그런 혹시 상처가 남을 수 있나요? 네, 피부하고 마찬가지로 네. 눈에도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은 흉터나 유착, 반응과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예. 선글라스를 반드시 이제 여름철에는 착용하는 네. 것이 눈 건강을 위해 좋을 텐데 우리는 사실 선글라스를 멋으로 좀 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뭐 색상 이런 걸 먼저 보지만 사실은 그 렌즈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선글라스가 좋을까요? 네.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이제 선글라스가 이제 필수품이라 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색상이 또 너무 짙으면 오히려 그 동공이 확대가 되어서 네. 자외선이 더 눈에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농도는 너무 진하지 않은 75% 정도? 네, 전후가 좋겠고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플라스틱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굴절에 영향을 조금 더 미쳐서 이제 유리 렌즈가 이제 조금 더 좋은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가 98% 이상으로 이제 코팅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이 자외선이 눈 앞쪽에 각막 결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눈 안쪽에 이제 우리 눈 이제 시력을 담당하는 예. 이제 신경인 망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막에 영향을 주는 청색광의 차단 기능이 같이 돼 있는 것을 렌즈가 골라라. 더 좋겠고 아니 그럼 청색광 보라색광이 차단됩니까까지 우리가 알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전문적으로 잘 알아보고 네. 좀 사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색이 들어간 렌즈보다는 이제 단색 렌즈를 사용해서 예. 사용하시는 것이 더 자외선 차단하는데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선글라스 여러 개 있으시죠, 1인당. 네. 근데 혹시 어떠세요? 자녀들은 선글라스 이렇게 많이 사주십니까? 요즘에는 꼬마들도 하긴 그 상점에 보면은 아이들용 선글라스도 요즘 많이 시판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어떻게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네, 자외선 노출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더 마찬가지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자외선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네. 아이들의 눈은 성인보다 좀 더 투명해서 자외선 손상에 더 민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밖에 나갈 때는 꼭 선글라스를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아이들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때는 먼저 이제 렌즈하고 안경테 어떤 유해 성분이 없는지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하는 코팅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이제 장난감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색상은 알록달록한데 실제로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반드시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예. 아무래도 아이들은 시력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야외 장시간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끼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네. 이제
자외선이 강할 때만 좀 착용을 하시고 반드시 이제 전문 안경점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은 어때요, 교수님? 그 요즘 알록달록한 아이들 그 선글라스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뭐 색깔별로 좀 이 시력 저하에 영향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알록달록한 렌즈보다는 이제 회색이나 갈색 계통의 렌즈가 더 좋겠습니다. 네.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같은 렌즈는 아이들은 이제 좋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갈색, 회색 렌즈가 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좋고 네. 그 렌즈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전문 안경원을 찾아서 좀 전문적으로 처방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아까 그 라식 수술도 따님 받으셨는데 뭐 백내장 수술도 받으시고 이렇게 안과적인 수술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뭐 계절을 좀 따지십니까? 여름철에는 수술하면 안 좋아. 이런 말씀들 간혹 하시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수술 자체는 계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백내장이나 녹내장 뭐 다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눈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이제 눈에 물이 들어가지 마라.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주의를 주는데 그럼 네. 이제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런 점이 힘드셔서 네. 뭐 조금 날 서늘해지면 가을이나 겨울에 수술하시겠다는 분들이 많고 이제 수술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 여름에 수술한다고 해서 눈이 더 덧난다든지 염증이 더 생긴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수술 자체는 괜찮지만 사실은 수술 받은 이후에 이제 주의해야 할 그 사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네네.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자, 오늘 여름철 안질환, 뭐 바이러스성 전염성 질환과 그리고 안구 건조증, 자외선에 의한 눈 손상까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자, 아무쪼록 우리 눈을 평생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 건강한 눈을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름철에는 전염성 질환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외출하셨다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가셨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집에 돌아오셔서 네. 네, 손을 잘 씻어주시고 이제 이제 자외선 노출 때문에 이제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하실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여름에 이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스포츠 활동, 야외 활동 많이 하시니까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할 때는 이제 반드시 보호 안경을 꼭 쓰시도록 권유드립니다. 네. 뭐 배드민턴 많이 하시는데 배드민턴 하시다가도 눈에 이제 그 배드민턴 공에 맞아서 실제로 응급실이나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네, 보호 안경을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 예. 또 여름에 이제 휴가철 물놀이나 비서지 가 계시게 되면 이제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납니다. 네네. 그래서 평소보다도 더 이제 소독에 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여름철 눈 건강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에 이제 또 벌초 다녀오실 때도 반드시 보호장구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추석쯤 되면 그 벌초 하시다가 돌이 이제 눈에 튀어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 뭐 단순 타박상이 아니고 눈은 한번 외상을 받으면 제 시력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호 안경을 꼭 착용을 하시는 것을 네.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천냥이며 눈은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햇살이 따가우니까 선글라스 꼭 챙기시고 또 손은 자주자주 예, 씻어야겠습니다. 오늘 여름철 안질환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병원 안과 이자근 교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